오늘은 여러분들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원성취 진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취 진언 오마목가 살바다라 사다야시배훔 오마목가 살바다라 사다야시배훔 오마목가 살바다라 사다야시배훔 여러분들께 이 현실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과의 인연.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선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선연도 있고 악연도 있어요. 이 세상살이에서 인연 없이 만나는 건 없습니다.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필연이다. 필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필연인 거예요. 필연 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 부모님 등골 빨아먹는 아들 딸도 있고 또 평생 자식들 돈 빨아먹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업보로 만나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있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이 업보의 근원, 즉 현재 인연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전생의 문제를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인과법을 알다 보면 부처님 말씀에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말이듯이 이 인과응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3세란 3세 3세 업보가 바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질서 속에서 한번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하고 내 아들 딸과의 관계 어떤지 또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자는 마음에서 오늘 스님이 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스님 한번 소환 잘 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에요. 은혜를 갚는 인연. 아들, 딸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인연. 또 둘째는 보원이라 해서 원한을 갚는 인연. 전생의 원한을 갚는 인연으로 부모 자식 간이 만나는 수가 있어요. 셋째는 상체라 해가지고 빚을 갚는 인연. 빚을 갚는 인연. 빚 갚으려고 온 인연이 있다 말입니다. 네 번째는 토체라 해서 빚을 되찾기 위해서 온 인연이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볼 건데 첫째 은혜를 갚는 인연, 보은 인연. 보은 인연은 자식이 전생에 은혜를 입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금생에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속 썩이지 않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주 성장을 잘하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그러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승승장구하고 술술 잘 풀려, 그리고 부모님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고 부모님 바라는 대로 그냥 대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생에 내 자식이 금생에 환생해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인연.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을 지극정성 잘 모시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이 훌륭하게 승승장구함으로써 그 부모까지 주위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 사후에는 사식구제도 잘 지내드리고 극락세계 가시라고 천도제도 올려드리고 또 제사도 정성껏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 아니고 보은 인연. 보은, 보은. 예, 보은. 따라하세요. 보은. 자, 첫 번째 보은 인연. 예, 둘째는 보원 인연입니다. 보원. 즉, 원한을 갖는 인연. 원한을 갖기 위해서 아들, 딸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원 인연은 부모가 자식한테 전생에 원한을 샀는데 그 아들, 딸이, 그 자식이 지금 부모에게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작게는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크게는 부모님을 몹시 화나게 해서 속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부모님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부모님 애간장을 녹이면서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속을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힘들게 해서 엄마 또는 아빠 애간장 녹은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보원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도 우리가 기도로서 업장을 소멸하고 원성치 진원으로서 그 업을 소멸하고 또 소원을 성취하도록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세면 무슨 하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 원한을 갚는 인연이기 때문에 보원 인연으로서 골통이란 골통짓은 다 하는 거예요. 전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면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인 장애로 부모 애란애는 다 먹이고 애간장을 녹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고통과 애간장이 어떻겠어요? 그냥 썩어 문드러집니다. 전생에 원한을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경우, 또 사회적으로도 큰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부모한테까지 욕먹이고 또 나아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를 홀대하고 돌보지도 않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사식구제도 지내지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끝내버렸네요. 따라서 부모는 애가 타서 구천을 헤매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인연을 보은 인연이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작게는 부모님 속을 썩이고 크게는
사회적으로 제약을 짓고 부모님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애란애란 다 먹이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리고 그러면 부모님은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원인연, 원한을 갚으려고 태어난 인연이다. 세 번째는 상체 인연이라 해서 빚을 갚는 인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지은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에, 예를 들면 부모님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 누워 계시고 또는 부모님이 사고로 크게 다치셔가지고 낫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병원에서 그냥 3년 4년 그냥 환자 입원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 하면서 슬퍼하다가 왜 부모님이 크게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런데 김병희는 효자가 없는 거예요. 3년 이상만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누가 돼야 됩니까? 자식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 딸들이 그 수많은 병원비를 대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이다. 토체라고 제가 말씀드린데 부모가 전생에게 자식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맺어진 이생의 인연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헛돈을 퍼붓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많은 빚을, 금전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3년, 4년, 5년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아파트 팔아먹으면서 부모님의 병환을 돌보고 있지만, 넷째는 바로 부모님이 전생의 인연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많은 돈과 공을 쏟지만은 헛돈을 퍼붓는다. 헛돈을. 요즘 부모님이 아들, 딸을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놓고 엉해 엉해 가지고 아기를 놓고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요새 돈으로 얼마 든다 생각하십니까?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분유 먹고 유식 먹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하는데 5억이 들어요. 5억. 5억이라는 거금이 들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여성들은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들, 딸이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되는데 헛돈을 퍼붓다가 그냥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몹쓸 병을 앓다가 엄청난 돈을 까먹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치료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합니다. 근데 그 몹쓸 병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낫게 하면 되는데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캑 죽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남들이 쓰지 않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부모님한테 별로 고마워지도 않은 그런 아들, 딸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용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부모님이 대학생들한테 용돈 얼마 줍니까? 많이 주시네요. 예, 예. 저는 용돈이 15만 원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들, 내 딸한테 한 달에 한 6, 700만 원을 용돈하러 주는데도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냥 펑펑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 번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 토체라에서 부모가 전생에 자식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맺어진 인연이다. 이거는 부모님이 그냥 헛돈을 들이붓던 공돈을 들이붓던 또 아들, 딸이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용돈을 펑펑 얻어 쓰던 이것은 전생의 업연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서 멸업장 지는 기도하면 나의 전생의 업이 소멸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 악연도 좋아질 수가 있고 또 그 악연이 선연으로 성화해서 더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야 무서운 자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